이건 저희가 지난 2012년 1월달부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정기 보고서를 발간한 건데요. 그 뭐 과거에 애드모브 했었던 그런 그 모바일 시장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예전에는 그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발간해서 좀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희도 지난 1월부터 지금 두 차례 카울리 리포트가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좀 더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전달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시장의 미래향 내용들 중에는 이제 iOS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활용 분포를 보시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4가 뭐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전을 봤을 때 4.2인데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도 있지만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되게 그 관리가 좀 철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좀 더 통일된 내지는 좀 더 체계적인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가 갤럭시 S가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고 있고 지금은 안드로이드 OS 버전 봤을 때는 프리오가 68% 정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된 부분들인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디바이스 제조 업체라든가 되게 상당히 많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개발하시는 데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많은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카울리 리포트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꿔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시간대별 어플리케이션의 PV 추이입니다. 실제 저희가 약 3천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근거로 데이터를 축적해서 만든 데이터를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그 새벽 시간대에 계속 노출이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점점 많아서 그 11시, 12시를 가면서 노출이 피크를 친다는 의미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수 있는 시간대에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iOS와 Android OS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이 녹색 그래프가 안드로이드 그래프이고요. 이게 iOS인데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뭐냐면 그 iOS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동일한 패턴이긴 한데 출퇴근 시간 때 트래픽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안드로이드 OS 같은 경우 새벽 시간 좀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뭐 기상 시간이라든가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DMB가 없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DMB가 좀 있어서 그 시간대에 DMB를 보느라고 아이폰 사용량이 좀 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추측하고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갖고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인데요. 이 점선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이제 평균적인 노출의 추이이고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뉴스 분야의 어플리케이션 PV 추이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그 트래픽이 평균에 비해서 오전 시간대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사용자들이 오전 시간대 어플리케이션, 뉴스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는 이유는 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광고주를 만족시켜서 결국에는 개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광고 상품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매출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통 분야의 그 앱인데요. 추측이 가능하다시피 평균에 비해서 출퇴근 시간이죠. 예, 뭐, 엄청난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시간대에는 이 앱에 적정한 광고를 송출하는 게 광고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2월 달에 설이 있었죠. 그 2월 달 카울리 리포트에 나온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그 2월달 설에 있었던 기간이죠. 그때가 그 설 연휴 기간 중에 교통 분류 애플리케이션의 PV 추이인데요. 이때는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낮게 PV가 좀 떨어져 있다. 이 날짜입니다. 이거는 날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휴가 끝나면서 다시 본 그 트래픽대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생활 명절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기간, 그 명절 연휴 기간에 가장 많은 트래픽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용됐을 거니 추측하는 부분들을 실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광고주를 설득하거나 광고 상품을 만드는데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런 형태들을 염두해서 만드시게 되면 좀 더 사용자의 편의성을 감안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문화예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좀 재미있는 게 이거는 이제 문화 예술 영화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인데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피크를 치는 이날은 가족과 함께 이날은 친구와 연인과 함께 라는 부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른쪽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생활 TV편성 같은 거니까 이 시간대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광고를 송출해야지 하는 부분들이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뭐 노하우거나 아니면 광고주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팩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생활 분류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추이 PV 추이를 보시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있다가 계속 이거는 이제 계속 그 사용성이 충분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분석한 데이터들이고요. 다음 페이지. 네, 이건 좀 의미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아직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카테고리 부분에 게임 쪽이 법적 이슈로 빠져있긴 한데요. 제가 분석한 게임 어플리케이션의 PV 추이를 봤을 때 전체 그 60을 달려왔대요. 처음에 게임 어플리케이션 런칭했을 때는 상당 기간은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이 와서 그 이후에 계속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용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을 저희가 하나만 분석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유형의 카테고리를 분석한 결과이니까요. 아마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 게임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추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 포인트에서 어떤 그 사용자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 게임 어플리케이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게임과 다른 문화예술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처음 출시하자마자 많은 반응을 받습니다. 많은 반응을 받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점점 사용성이 떨어졌다가 잊혀지게 되죠. 60일이 넘어가게 되면 많은 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운명을 겪고 결국 그러면 반대로 사라지는 거냐면 이렇게 떨어진 시점에 어떤 시기에 뭐 물론 처음에 의도했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 시즌별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뭐 타겟팅 돼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들어가겠다 하는 의도로 제작된 건 상관없는데 계속 활용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 시점에 내지는 어떤 업데이트를 어떻게 된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나름대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랑 3천여 개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를 위한 어떤 기본 데이터 축적을 위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이런 걸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제작 가이드라든가 아니면 카롤리프트의 그 소스가 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 문화예술 이렇게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아직 게임은 저희가 아직 카테고리가 보이지 않은 관계로 다른 나라 시장, 다른 앱스토어라든가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나타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슈가 해결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순위로 급상승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도 그렇고 여기 게임 내지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분들한테도 또 다른 시장 참여의 기회가 생기리라 판단이 되고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저희 실제 데이터의 트래픽 추이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2009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긴 했는데, 2010년 4월이죠.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그때는 좀 데이터의, 좀 의미가 좀 평화될 수가 있어서, 왜곡될 수가 있어서, 지금 보여준 데이터는 8월달부터 지난달까지, 예, PV, 노출이죠. 광고 노출의 추이를 좀 설명해 주고 있고요. 최근 한 6개월간 PV 성장률을 봤을 때는 약 120배 정도의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그 페이지 뷰가 2,500만 원을 돌파했고요. 3월 달에 며칠 전에 3,000만 원을 돌파해서,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이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는 그, 저희 플랫폼에서는 그 모바일 웹에 광고는 성출하고 있지 않고요. 앱에만, 인앱 광고만 그 주력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 데이터들 다 앱,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광고가 노출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기도 하며 내지는 뭐 여기 오신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저희랑 그 협력 관계로 서비스하고 있는 한수리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약 3천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를 노출하고 있고 클릭이 일어나고 수익이 발생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누적적으로 3천여 개 존재하고 있는데요. 뭐 아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60일 평균선을 갖고서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 상위 5%가 수익금의 한 58%를 차지하고 있죠. 많게는 1,000만 원대 이상들의 수익을 가져가는 단일 앱들도 존재합니다. 결국 뭐냐면 시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매일매일 그걸 입증하고 있고요. 많은 개발자들이 그걸 확신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있기도 하고 저희 SDK를 달고서 광고를 홍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사용자들한테 사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앱을 만드냐가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런 앱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수익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고 플랫폼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선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히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들은 뭐 명확한 사실이에요.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시장이고 수익이 가능하니까 좀 더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사용성이 높은 앱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뭔가요? 이렇게 좀 저희 사례를 위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좀 컴팩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마무리는 제가 좋아하고 좀 잘 평소에도 많이 쓴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 노노 옹이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 아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기요 리비 리빈 기요 다리 다리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군자의 어떤 행동에 관련해서도 공자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 스스로가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위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저희는 그 이런 무대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 개발사나 개발자들이 주인공이 돼서 스타가 됨으로써 저희가 설 수 있는, 저희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발하시는 한 분들의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개발사라든가 개발자의 성공이 결국 저희의 성공이 될 수 있는 뭐 무대와 같은 더 크고 안전하고 역량 있고 상품성 있는 무대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성장을 같이 이뤄나가고 싶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완벽했나요? 질문이 없으시면. 예.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예. 현황에 대해서는 좀 물었는데요. 네. 미래에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라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단계로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혹시 개발하시는 분이신가요? 기획자. 아, 기획자세요? 그 저도 잘 모르는 걸 질문해 주셔가지고. 물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이게 다 아시다시피 누가 먼저 가본 길이 아닙니다.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좀 출신이 네이버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거든요. 그때서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만들며 기획하면서 과연 우리의 수익미들이 무엇인가 그때 잘 몰랐어요. 이게 과연 포털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근데 그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일들을 알아가는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시장을 만들어가는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의 일들을 개척해 가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적절한 대답이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예. 실제로 이제 대략적으로 다 천만 원대는 훨씬 다 넘고요. 예, 개별 앱들. 그 개발사가 하나의 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앱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보통 개발사가 독립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개별 앱들 여러 개 같은 경우는 뭐 수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요. 예. 네, 현재는 지금 아직 저희가 계획만 하고 있고 지금 솔루션을 만든 상태인데요. 그 모바일 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광고주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모바일 웹 같은 경우는 그 프로드 내지는 어뷰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는 네, 그 부정 클릭에 대한 어떤 완벽한 장치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럼 포탈들이 갖고 웹들은 되게 클로즈한 웹이지만 저희가 하려면 그 모바일 웹에 대한 그 광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되게 개별적인 웹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안이라든가 프로딩이라든가 그런 이슈들이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광고주의 수요가 없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기술적인 이슈, 세 번째는 아직 시장에서, 아까 첫 번째 이유이겠지만 아직 모바일 광고 시장은 앱이 주도하고 있고요. 뭐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가 성공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아마 상당 기간 앱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예,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아, 예. 저 끝에.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전에 인터넷 광고가. 네. 네. 지금 오전에 밤에 아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카올리입니다. 광고의 비즈니스 모델 형태 있죠. 네.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사용자의 형태는 모바일 베이스라든지 AI라든지 SNS 형태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비즈니스 형태는 그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 광고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들은 배너 형태, DA 광고가 아니라 그 SA 형태인 검색 광고 때문에 네이버가 저렇게 시가총액 10조가 되는 회사하고 인터넷 광고가 1조 5천억을 넘어가는 시장을 형성했던 이유는 배너 광고가 아니고 검색 광고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바일 광고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 독립되고 효과적인 광고 매체로서 인정받는 것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애드몹이 제공하고 있는 형태의 배너형 유형의 CPC 상품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형의 내지는 그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새로운 상품이 존재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애드몹도 그걸 아직 찾지 못했고요. 저희나 국내 광고 플랫폼 사업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광고형 상품들이 이 모바일 광고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타겟팅된 광고에 좀 더 초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 시점까지 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의 성공 결국 개발자들의 성공인 거고요. 그 많은 성공에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저희 SDK를 달아주시고 있고요. 광고 한 가지 하자면 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뛰어난 개발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문의해 주시고 지금 개발자를 엄청나게 많이 찾고 있고, 그리고 이 밖에 오늘 설명드린 것 말고도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로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예. 네. 좀 어렵게 좀 피하고 싶은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 HTML5가 되게 되면, 외부로 갈 가능성이 많죠. 웹의 시장 주도력이 좀 커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시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HTML5가 표준화가 되거나, 그것들이 표준 규약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앱 광고 내지는 모바일 시장을 HTML 표준이 가져갈 수도 있는 분명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쪽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아직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